네, 수소에너지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Hydrogen energies and spectrum.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수 어떤 이제 흡수라든가 이제 방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solution of radial eigenvalue radial eigenvalue equation에서의 그 solution, 이 solution 2에는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다시 한번 쓰면은 EN제곱분의 1에다가 H바분의 GE스퀘어 제곱 뮤 이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N은 이제 인티저 넘버, 파지티브 인티저 넘버여서 이제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G가 1, 이제 그 수소원자는 아토믹 넘버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뮤가 거의 이제 M2에 가깝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 그 effective mass가 이제 effective mass로 우리는 전자만 생각한다고 했을 적에 그랬을 적에 요 에너지 eigen value는 마이너스 2n 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뮤가 m2 c 제곱 왜요 c 제곱을 붙였냐면은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이는 mc제곱 여기에서 일렉트론에서의 rest mass energy 일렉트론의 이제 정지 질량 이 rest mass energy를 이는 mc제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 mc제곱을 가지고서 해보면은 여기 h바 c의 2의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지금 보니까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를 우리가 그 fine structure constant 여기 이제 미세구조 상수 이 미세구조 상수 fine structure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제 h바 c분의 2제곱이고 이거는 거의 이제 1 over 137 137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물리학에서 가장 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상수가 바로 이 fine structure constant거든요. 그래서 그, 이 퀀텀 필드 티어리에서 이 fine structure constant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관찰하고 측정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실제 그 측정의 레졸루션을 그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fine structure constant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양자화가 돼 있는 이 퀀타이즈드 에너지 퀀타이제이션이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얘가 이제 바인딩 돼 있다 하는 거죠. 바인딩 에너지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요 rest mass가 요 mc 제곱인데 요게 얼마 정도 되냐면은 얘가 511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2분의 1의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의 제곱에 mc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1 오버 n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수소 원자의 그 프린시플 퀀텀 넘버에 해당되는 우리가 주양자 수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는 13.6 일렉트론 볼트를 단위로 이제 양자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A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했죠. A라는 파라미터를 뭐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은 얘가 뮤 GE 제곱분의 H 바제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뮤가 이제 그
뮤를 전자의 질량이라고 하고 지는 1이라고 했을 적에 요거를 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보어 레디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보어 레디우스가 얼마냐 되면은 0.529옹스트롱 정도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보어 레디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어 레디우스는 그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수소 원자의 최소 그 수소 원자의 그 최소 오비탈 레디우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어 레디우스. 그래서 보어 레디우스로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2n제곱분의 1에다가 이제 a제곱분의 2 스퀘어 이제 이렇게 되죠. 얘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레벨이 n이퀄 1 있고 그다음에 이제 n이퀄 2 그리고 뭐 n이퀄 3.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n 제곱분의 1로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요그 에너지 간격은 작아집니다. n이퀄 4, 뭐 이렇게 n이퀄 5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그 에너지 레벨이 이제 그 각각의 에너지 레벨들이 퀀타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퀀타이즈 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에서 이그 위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거는 흡수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하이 레벨에서 지금 n 이퀄 1 레벨로 떨어지는 거 n 이퀄 1 레벨로 이제 떨어지는 요거를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컨드 레벨로 이제 떨어지는 거 하이어 레벨에서 세컨드 레벨로 떨어지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발머 레벨이라고 합니다. 발머 스펙트럼. 그 다음에 지금 n 이퀄 3에서 떨어지는 거. 뭐 여기서 더 위에서, 더위 계속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는 거 우리가 파신 그룹. 이제 그래서 이러한 라이먼 발머 파신 그룹에서의 그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이 주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으면서 0, 1, 2부터 해서 어디까지 되냐면은 n-1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 l이 결정되면 거기에 l에 대응되는 이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있는데 여거는 0, 1부터 해서 l-1, l까지 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부터 쭉 가가지고 마이너스 L까지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L과 L 사이에서의 양자 수가 결정이 돼서 얘는 이제 2L 플러스 1계의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2L 플러스 1계의 디제너레이트가 돼 있고요. 얘는 이제 N계의 디제너레이트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에 대해서는 그 n 플러스 2l 플러스 1계의 디제너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디제너시 이 토탈 디제너시는 지금 이제 l은 0부터 n-1까지 가는데 2l 플러스 1계의 디제너시가 있죠. 예, 그랬을 적에 이거는 이제 2에 L은 0부터 n-1까지 LL 플러스 L은 0부터 n-1까지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에다가 이거는 2분의 n에 n-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n제곱이죠. 그래서 n제곱의 디제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핀에 이제 업과 다운에 이제 그두 개의 디제너스가 있죠. 그래서 토탈 2n 제곱의 디제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2n 제곱의 디제너스가 있다. 그래서 스핀까지 고려를 하면은 2n 제곱의 디제너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가 그 주양자수가 퀀타이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어그어그 위에서 에너지가 하이 스테이트에서 로우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발생되는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특수한 파장을 우리가 관측을 하거나, 관측을 하는 거는 이제 에미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어떤 그 하이 스테이트로 외부에서 빛을 줬을 적에, 외부에서 이렇게 빛을 줬을 적에, 여기에서 하이 스테이트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스펙트럼 상에서 빈 지점이 생겨요. 까맣게 나오는. 이제 그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브젝션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이 흡수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에미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에미션과 어브젝션이 있는데요. 에너지 에미션 앤 어브젝션이 있는데, 그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1/2 mc 제곱 알파 제곱, 여기에서 파이널 스테이트 마이너스 이니셜 스테이트, 얘가 뭘로 나오냐면은 포톤으로 나오게 되죠. 포톤은 h 바이 이제 2파이 뉴인데, 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h 바분의 람다분의 c잖아요.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람다는 얘가 2파이 h 바로 나누게 되니까 4h 바 c 파이 분의 1에 mc 제곱 알파 제곱인데, 알파가 뭐였냐면은 h 바 c분의 2 제곱이었거든요.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nf 제곱 마이너스 ni 제곱.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상수, 여기 앞에 있는 상수는 지금 굉장히 그 이 앞에 있는 상수를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리드버그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앞에 있는 상수를 이제 리드버그 상수라고 하고, 그 리드버그 상수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nf 제곱 마이너스 ni 제곱, 이렇게 물론 이제 절대값이니까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리드버그 상수, 요거는 얘가 이제 4파이 h바 3승 c분의 m 2의 4승, 이게 되는데, 리드버그 컨스턴트는 얘가 이제 13.6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웨이브 넘버로 따지면은 109737. 뭐315 해가지고 인버스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13.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이제 리드버그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리드버그 상수가 바로 요 이제 리드버그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그 수소 원자에서의 그 아까 에너지 요 에너지 레벨하고 이제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리드버그 상수는 실험적으로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수소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관측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그 이러한 그 아토믹 레벨들, 아까의 그 프린시플 퀀텀 넘버에 해당되는 아토믹 레벨들의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날 적에 아무 때 하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셀렉션 룰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이 인터랙션에 의해서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얘가 ni, li, mi의 양자수를 갖고 있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nj, lj, mj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이거랑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터랙션 포텐셜에 의해서 이러한 일어났을 적에 다이얼라이즈 돼 있는 상황에서만 이런 게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뭐냐면은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인데 얘가 이제 포톤의 스핀 모멘텀 앵귤러 모멘 포톤. 지금 우리는 빛을 가지고서 빛의 그 엑시테이션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포톤의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 스핀의 스핀은 이제 보존익 파트클인데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이거는 1이고요. 그래서 이거 앵귤러 모멘텀 차이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은 앵귤러 모멘텀이 바로 LF-LI 앵귤러 모멘텀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있을 적에 그다음에 요 거기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의 차이가 얘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요두 개의 그 요런 경우에만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